예. 자,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한 공사 현장에서 높이 85m 규모의 타워 크레인이 붕괴돼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죠. 정부의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지 오늘 특별 전화 연결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인 건국대 건축공학과 안영준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5년 동안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자가 무려 38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네.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 뭡니까? 네, 요번에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할 때 안전사고, 또 작업 중에 안전사고, 배치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는데, 요번에 용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는 설치 중에 일어났던 안전사고입니다. 예. 노후화된 장비가 현장에 많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들도 있던데 어떤가요? 요번 용인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그렇게 제조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고였고요. 예. 올해 6월 달, 10월 달 됐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는 타워크레인 제조 연도가 27년 된 아하. 오래된 타워크레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노후화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화된다는 것은 사용 연도가 몇년 됐다는 것보다도 예. 안전 점검, 장비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안된 것을 노후화된 장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 예. 자동차도 언제 제조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관리된다가 예. 중요하듯이 예. 타워크레인도 어떻게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철저한 유지 네. 관리가 생명이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네네. 안전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처벌 위주다. 그래서 실효성이 그렇죠.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예.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 사후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예방 보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방 보전은 사후 보전보다 경비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고요. 예. 예. 또 많은 피해도 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시책은 사후 보전입니다. 아하.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예. 제재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뭐 네네. 상시적으로 뭐 검사를 할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또뭐 그렇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안전사고는 왜 일어난지를 이렇게 꼼꼼히 분석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안전사고는 재발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안전사고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후 약방에 조치만 취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포함해서 매뉴얼을 지켜야 됩니다. 안전 매뉴얼.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안전 매뉴얼도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고, 어떻게 해체하는지 안전 매뉴얼 있고,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그 설치하고 작업하고 해체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우리가 지금 사고 났지만 사고를 원하는 건설회사도 없고 장비회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사고가 나면은 막 처벌한단 말이지만 어느 누구도 사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작업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면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꼼꼼히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육적으로 철저히 해서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검사 장치도 있어야 되고 작업자가 기능사 자격을 땄을 때는 건강상태도 좋지만 지금 상태는 시력이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상의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아하. 철저한 점검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정보가
예, 이번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진술밖에. 예,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장비를 설치할 때는 장비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예.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EPA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계가 네네. 확실한지 또 사람이 그렇죠. 확실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해체하고 그렇죠. 있는지를 CCTV로 다 기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사고 후에 무슨 검식반에 증언 듣는다는 것도 불필요하죠. 지금 어떤 예. 시대입니까? 예.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타워크레인들도 반드시 그런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건축공학과 안영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